앞에 있는 화면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도 사랑하지 말아라. 네 정체가 들통나면 너와 네 주변은 핏빛으로 물들 게야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. 제 엄마는 살아있습니까? 살아있다. 당신 총알들이 맞지? 하도 급히 찾으셔서 도산 사거리에 있는 엑스터시 호텔로 갑시다. 나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. 아는 사람? 난 서울지검 안 가져왔네. 하여튼 이 아가씨랑 할 얘기가 있다고. 아! 이 아저씨가 정말 말세다 말세야. 아니 왜 호텔이랑 찬이랑 구분을 못하는 거야? 뭐야? 사고야? 나 운전 못해.
운전해. 원래 목적지까지 2만 원인데 만 원만 주시죠. 딱 만 원 가져갑니다. 네? 제가요? 합격이요? 아빠 딸 김나나 아빠의 대리이어서 청와대 경호관 됐다고. 어떤 놈이야? 첫날부터 지각하는 간대부문 경호관이. 옷고라진 또 뭐야? 저 경호관 아닌데요? 그럼 뭐야? 박사님! 여기 계셨네요. 박사? 저 날라리가? 아, 그 MIT에서 오신다는 박사님. MIT? 너 만 원? 야, 너 청와대 경호관이었어? 아는 사이야? 네. 아니요. MIT에서 온 이윤성 박사입니다. 정보통신 분야에 다 고수입니다. 재수생이라 좀 까칠하게 굴어요. 이해해주고. 꼭 이렇게 티를 내야 해? 대통령은 아빠지? 내가 아니라고! 왜 이제야? 기다렸잖아. 말해봐. 처음이었지? 맞지? 뭐라고? 그때 그 여자 어디 있습니까? 연락처는요? 취향 독특하시네. 김영. 김영주입니다. 넌 정말 재수땡이다. 아! 아 112죠? 저희 동물병원인데요. 횡포를 부리는 남자가 있었어요. 고마워요. 도와줘서. 도와드린 거 아닌데요? 김재입니다. 이윤성입니다. 내가 낭만의 순간!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하는 거야! 사망! 민주주의를 혼자 지키신다는 착각! 깨시죠! 어제부터 좀 따라다니시는 것 같네요. 내 아이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. 젊은 것 같은데 박사님이세요? 저 청와대로 보내는 거죠? 그건 나중에 알려줘. 다섯 명을 제대로 파멸시킬 큰 그림을 그리는 중이니 난 믿는다. 계획에서 빠져 앞으로 쳐다보는 것은 직접 당해봐. 아저씨, 아버지야. 이경원이란 쓰레기 댁한테 맡겨보려고.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. 아무도 사랑하지 말아라. 네 정체가 들통나면 너와 네 주변은 깊이 주름을 들게야.